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도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서서 살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지었을 때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혹은 질그릇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전은 그냥 건물만 있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고 그릇은 그릇 그대로 있어서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물을 담든지 국을 담든지 밥을 담든지 내용이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담겨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그한 성전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므로 스스로가 주인이 되지 못하지요. 우리 안에 그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니까 빈 성전이 되고 빈 그릇이 되었어요. 빈 그릇 그대로 오래 있습니까? 다른 주인이 들어오지요. 다른 주인이 뭡니까? 마귀 아닙니까? 마귀가 사람을 점령해서 사람의 삶의 내용이 바로 마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시지만은 마귀도 눈에 안 보이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사람을 점령하고 세상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마귀가 눈에 안 보이는데요. 그러나 마귀가 행하는 것은 보이죠. 마귀가 행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잡고 세상과 정욕을 따라 살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살고 세상을 따라 살게 합니다. 전혀 하나님과 하늘나라하고는 관계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 있어요? 전혀 없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은 일절 갖지 못하게 하고 오직 탐욕과 세상만 따라서 나가도록 그저 세상 자나 깨나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세상입니다. 세상 생각으로 꽉 들어차고 세상의 탐욕과 욕심으로 꽉 들어차서 세상과 탐욕과 욕심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주인은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세상과 육체와 탐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신앙 속에 들어오면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보혈이 와서 우리를 청소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와서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버리고 청소를 하고 우리 속에 우리 주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내용이 이제는 하늘나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고 우리는 자꾸 하늘나라를 찾아갑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찾아갑니다. 교회를 찾아가고 기도를 찾아가고 예배를 찾아가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찾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사는 내용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사는 내용이 달라요. 왜?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요. 술 주정뱅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온 집에 술병으로 꽉 들어 차게 하고 술 냄새로 꽉 차게 하지만은 그러지 않고 향수를 파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온 집에 향수병이 꽉 들어 차고 온 집에 향수 냄새가 나는 것처럼 주인이 들어오는 데 따라서 삶의 모든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마귀로 딱 점령하고 마귀 그 자체가 탐욕이요 육체요 세상이기 때문에 그 길만 가죠. 그러나 주님이 주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주님 뜻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는 것은 의로운 행, 거룩한 삶,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요. 하늘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찾으며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러한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바라서, 이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행해야 돼요. 주인을 따라서 행한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서도 주인을 따라 행하지 않냐고 자꾸 한눈을 팝니다. 세상과 마귀의 한눈을 자꾸 팔면 안 돼요. 이미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셨으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중심으로 섬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살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의롭고 진리를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옛날에는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집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남편이 집 주인이면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주인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남편이에요. 요 사이는 이제 주인이 둘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공동주인이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논하고 대화하고 타협해서 공동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지 옛날처럼 남편이 고집하고 주장하는 대로 죽든 살든 따라가는 시대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아내가 주인이 된 집이 많아요. 아내가 주장을 하고 그 시기인 대로 따라가는데 그것은 성경적은 아닙니다. 성경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아마 집에서 부인에게 되게 혼이 난 사람 같습니다. 남녀 동등권은 가정 밖에서는 완전히 동등입니다. 가정 밖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는 남편이 주가 되고 아내가 남편을 받들어서 사는 그러한 시스템이 성경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가정 밖에 나가면 남녀 동등으로서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똑같은 지위에서 경쟁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마귀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받들어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받들어 섬기고 살던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을 받들어 섬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7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나무로 비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뿌리를 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알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이 연결되어서 우리의 완전한 구주가 되고 우리 삶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을 다 청산하시고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를 이겨버린 것입니다. 부활 못했으면 졌다는 증거죠. 사망의 무덤에 들어가서 못 일어났으면 사망에 정복당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여 고난당하신 효과가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졌으나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세상과 마귀를 걸머쥐고 무덤에 들어갔으나 부활하심으로 이를 청산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렸으나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병을 청산하시고 저주를 주님께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으나 부활하심으로 저주를 청산하시고 사망과 음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정복하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아담의 타락이요 마귀와 그 모든 행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승리해버린 것입니다. 다 이루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나무 다섯 가지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나무가 뿌리가 약하면은 여러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뽑혀버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깊이 뿌리가 주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우리는 다섯 가지로 뻗어야 돼요. 나무를 캐보면 나무에가 뿌리가 하나로 뿌리가 내리는 나무가 없습니다. 뿌리가 여러 곳으로 퍼져나간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보혈을 통한 다섯 가지 뿌리가 나옵니다. 첫째 뿌리가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용서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종교를 믿어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율법과 도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 이외에 다른 뿌리는 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고 행함으로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게 된 뿌리가 첫째 뿌리요. 둘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통해서 마귀와 세상을 쫓아내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뿌리가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뿌리가 뻗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성령 충만의 뿌리가 확 뻗어야 됩니다. 세 번째 뿌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와 건강의 뿌리가 뻗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와 건강의 믿음의 뿌리가 확 깊이 내려야 됩니다. 이 뿌리가 흔들흔들하면 안 돼요. 깊이 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뿌리는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뿌리가 깊이 내려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람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뿌리가 깊이 내려야 돼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뿌리는 죄와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뿌리가 깊이 내려야 돼요. 신앙에는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진해 별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진해로 내려가면서 가로수가 없는 것을 보고 통탄을 하시고 어떻게 가로수가 없느냐고 그래 그 다음 해 이승만 대통령이 진해 별장에 내려가니까는 아주 가로수가 다 서 있단 말입니다. 이야 이 가로수가 대단하구나 칭찬을 하고 별장에서 휴가를 마쳐오니까 가로수가 다 말라 죽었거든. 왜냐하면 대통령 눈을 속여서 나무를 그냥 통째로 베어다가 막 길거리에 심어놨어. 뿌리가 없지 않아요. 통째로 나무를 심어 베어다가 심어놓으니까 뿌리가 없는 것이 일주일이 지나니까 다 말라 죽었지 않아요. 그런 임시 방편적으로 심어놓은 나무는 죽는 것처럼 신앙도 뿌리가 내리지 아니하고
임기응변으로 신앙을 가지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신앙을 가지는 것. 이거는 절대로 견디지 못합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뽑혀주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크게 한발이 왔는데 강가에 있는 나무들이 푸르고 울창했는데 강가에 있는 나무가 전부 말라 죽었어요. 강이 말라버리니까 강가에 있는 나무는 다 말라 죽었는데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는 그렇게 한발이 심해도 푸르층층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해서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강가에서는 쉽게 강물에서 수분과 양분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가 뿌리를 깊이 안 내렸어요. 뭐 뿌리 깊이 안 내려도 강가에 있으니까 수분이 충분하고 양분이 충분하니까 쉽게 자랐는데 저 높은 산에는 물기가 없고 양분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결사적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뿌리가 깊이 깊이 뿌리가 파고 들어가서 있으니까 한 발이 나서 산천이 다 말라도 나무가 뿌리가 하도 깊이 빠지기 때문에 땅 밑에 흐르는 지하수를 빨아먹고 푸르층층하게 살아있었어요. 시련과 환란이 당해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뿌리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의지해서 이 다섯 뿌리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몇 가지 뿌리만 있으면 안 돼요. 다섯 가지 뿌리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오중복음의 뿌리가. 용서받은 의로운 뿌리,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뿌리, 치료받고 건강한 뿌리,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뿌리, 부활과 영생과 천국인 된 뿌리, 이 다섯 가지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 아무리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순복음 성도들이 이 오중복음의 신앙 뿌리가 깊이 내려 있어야 되고 또 내려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뿌리는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 뿌리가 없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죄가 와서 흔들면 흔들리고 세상이 와서 흔들면 흔들리고 병이 와서 흔들면 흔들리고 저주가 와서 흔들면 흔들리고 사망이 와서 흔들면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나무가 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뿌리가 꽉 깊이 내려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섯 가지 뿌리가 내려있다. 다섯 가지 뿌리가 내려있으므로 앞으로 옆으로 아무리 흔들어도 뿌리가 뽑히지 않지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복음의 오중복음은 깊은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이 신앙의 뿌리가 되어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죄가 와서 흔들어도 나는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이다. 세상과 마귀와 흔들려도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병이 와서 아무리 협박 공갈하고 너는 암이다, 너는 관절염이다, 너는 죽는다 해도 웃기지 마라. 뿌리가 있다. 뿌리가 나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사람이니까 나는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다. 뿌리가 있어.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환란이 취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형통한 사람이다. 뿌리가 튼튼해요. 죽음이 다가와도 나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사람이 되어 두려워하지 않은데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없는 나무는 바람이 불면 그대로 날려요. 홍수가 나면 그대로 뽑혀서 통째로 떠내려가요. 뿌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깊은 뿌리가 있어야 되지. 그 뿌리가 없으면 한국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분별을 못해요. 공산주의자인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요사이 젊은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의 뿌리가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좌황우양하지. 그러나 깊이 뿌리가 내려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고 그리고 시장경제를 믿는 이런 뿌리가 있어야 돼요. 북한의 인권이 있습니까? 요사이 여러분 북한 인권 실상을 신문에 밝힌 거 보세요. 탈북하다가 잡혀 들어간 부인들을 낙태시키려고 발로 배를 차가지고서 낙태를 시키고 어린애를 낳으면 엎어놓아서 며칠이고 굶게 해서 죽여버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무슨 인권이 있어요? 조금만 반대되면 수용소에 갇혀놓고
처참하게 나무 뿌리 쥐새끼까지 잡아먹도록 하고 굶어 죽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모르면은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은 어느 나라 민족에 잡혀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가 되었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중복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뿌리가 있어야 자기가 누군지 확실하죠. 여러분,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낼 때 뜯어놓은 아가씨를 데려다가 며느리 삼으려고 안 하지요. 며느리 삼으려고 할 때 처녀집 집안의 뿌리를 살피게 되지요. 부모니까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고 부모가 어떤 집안이며 조상들이 어떠한 집안인가 뿌리 찾죠. 그리고 또 딸 시집 보낼 때 아무 남자나 길거리에 잡아와서 너 우리 딸 신랑 되라 그렇게 합니까? 요새 젊은이들은 그렇게 하지만 부모된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부모는 뿌리를 찾잖아요. 이 부모가 어떤 분이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부모의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시집 장가 보내도 상대방의 삶의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취직할 때 왜 이력서 가져오는 겁니까?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으며 대학은 어디 나왔으며 어떠한 왜 취직할 때 이력서 내놓습니까? 그 사람 뿌리를 찾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인가? 쓸만한 제목인가? 뿌리를 찾지 않습니다. 모두 다 뿌리를 찾는 사회인 것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의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신앙의 뿌리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뿌리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뿌리를 안 둔 신앙은 마귀의 놀림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중복음의 뿌리를 꽉 받고 있으면 마귀가 죄를 가지고 와도 싸워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이 와도 싸워 이길 수가 있고 병이 와도 싸워 이길 수가 있고 가난과 저주가 와도 싸워 이길 수가 있고 사망이 와도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은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시련과 환란과 폭풍으로는 안 당할 수는 없지요. 항상 죄의 유혹도 오고 세상도 다가오고 병도 다가오고 가난과 저주도 다가오고 죽음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러한 폭풍은 항상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뿌리가 확 내려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확 내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겼다는 승리의 뿌리를 확 내려야 돼. 그리고 세움을 입어야 돼요. 나무가 뿌리만 있으면 안 되죠. 또 세움을 입어야 되죠. 우리의 신앙은 오중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세움을 입는데 어떻게 세움을 입냐? 삼중축복으로 세움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서 결국 나온 것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삼중축복으로 세움을 입어야 돼요. 오중복음의 뿌리가 내렸으면 뿌리에서 양분을 빨아들입니다. 왜 빨아들입니까? 줄기가 자라고 잎사귀가 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오중복음의 뿌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면 여러분 이제는 삼중축복의 줄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줄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중복음의 뿌리에 내리는데도 영혼도 잘못되고 범사에도 지질이도 가난하고 실패하고 병들어서 보잘것없이 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뿌리가 그렇게 좋은데 줄기가 왜 그 모양이 됩니까? 뿌리가 잘 내리면 줄기도 잘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오중복음의 뿌리가 내렸으면 삼중축복의 줄기가 내릴 것을 마음에 깊이 자화상을 가져야 돼요.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1절로 3절. 여러분 이처럼 줄기가 이제는 튼튼히 써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걸 생각할 때 나는 삼중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삼중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3대 재앙을 가져왔는데 영적으로 죽고 육신으로 병들어 죽고 환경으로 저주받은 3대 재앙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삼중 축복을 받게 되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되었다. 이러한 마음의 자화상을 깊이 가져야 돼요. 그런 생각이 마음을 점령해야 돼. 생각이 바로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생각을 잘못 먹으면 잘못된 세상에 들어가야 돼. 문이 두 개 있어요. 하늘나라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 사탄의 세계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바로 생각인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말씀을 따라 잘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고 내가 생각을 잘못하면 사탄이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요. 제가 남미에서 크게 한번 창피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포르투갈어를 모릅니다. 영어는 알지만 포르투갈어를 모르기 때문에 아주 급해가지고서 비행장에서 화장실을 찾아서 들어가는데 화장실 앞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라고 했는데 화장실이 두 개가 나란히 있어요. 문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다가 남자, 여자라 하는데 내가 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급한 김에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남자 변기가 없어. 그래서 에라 됐다고 아무데나 내가 소변을 보고 나와야 되겠냐. 아, 여자들이 그냥 화장실에서 문을 열고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고함을 치지 않아요. 내가 혼비백산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문을 잘못 들어가면은 영 잘못된 데 들어가게 돼요. 그러므로 문을 잘 들어가야 돼. 그 문에 잘 들어가려면 알아야 잘 들어가지. 무식하면 못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를 잘 알고 그래서 나의 삶은 오중복음을 통해서 삼중축복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면 생각이 바로 하늘나라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서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파괴적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공포에 떨면서 들어가면 잘못된 생각으로 들어가면 마귀의 세계로 들어가면 마귀야 너는 죄인이다. 너는 세상에 사로잡혔으니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세상 따라 살아라. 너는 병들었다. 너는 이제 병들어 죽는다. 너는 저주받았다. 너는 천당도 못 간다. 이런 생각을 내보시면 그 생각을 덥석 받아먹고 그 생각대로 따라가면 잘못된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여러분의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생각이 세상에 들어와서 점령하면 그 생각 문으로 세상과 마귀에게로 들어가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생각을 통해서 동행하고 마귀와 짝을 짓는 것도 생각을 통해서 마귀하고 짝을 짓게 돼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내 생각을 하나님 편에 세워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야지 이 세상을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고 세상 속에 떠돌아가게 되면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요. 다른 것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아요. 생각을 통해 들어와요. 너는 죄인이다. 세상 쾌락을 취하라. 너는 병들었다. 너는 이제 죽는다. 너는 망했다. 너는 별 보리 없는 놈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들어와서 생각의 문을 노크를 하고 자꾸 두들겨서 생각에서 문을 열고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해요. 아 그래? 나는 죄인이지. 맞았어. 나는 별 도리 없어. 세상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 따라가야지. 그래 나는 병들었어. 맞았어. 항복해. 나는 병자야. 나는 망했어. 나는 못 살아. 맞았어. 나도 항복해.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마귀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거기에 항복하면 그때부터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막 달라들어서 핥히고 뼈까지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지켜야 돼요.
내 생각을 딱 보고서 벌써 세상과 마귀가 들어온 생각이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탄을 물러가라. 네. 생각 속에서 사탄을 물리쳐야 돼. 네. 그 생각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나는 오중복음의 뿌리가 탁 내려있고 삼중축복의 나무 줄기가 서 있으니 여기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중복음의 뿌리를 따라서 생각하고 삼중축복의 나무 줄거리 따라서 생각하고 여기에 어긋나면 당장 쫓아버리는 거예요. 내 뿌리에 어긋나는데 내 줄기에 어긋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에 어긋나는데 네가 어디 나와 무슨 상관이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었어. 나무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었어. 그 다음에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교훈을 자꾸 받아서 이제는 입히고 꽃피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뿌리가 내리고 근본적으로 나무 덩어리가 튼튼히 서면 그 다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열매 맺게 되고 헌신 봉사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서 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병들면은 감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건강하면 감사가 넘쳐나옵니다. 어린아이 보십시오. 병든 어린아이는 늘 짜증을 내고 칭얼거립니다. 어린아이가 아픈지 안 아픈지 어떻게 알아요? 늘 울고 칭얼거리면 어린아이가 어디가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늘 방실방실하고 깔깔깔깔 웃으면 건강하고 기분이 좋은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나라 살펴볼 때 내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칭얼거리고 부정적이면 병들었습니다. 병들었어요. 그러나 내가 언제나 명랑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감사가 넘쳐나와서 그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들어가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아침에 잠이 깨자마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나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건강한지 병든지 진찰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마음속에 있고 찌푸러진 날씨처럼 마음이 찌푸러져 있습니까? 병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면 건강한 영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병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들었으면 뿌리처부터 고쳐야 돼요. 내가 오중복음에 올바르게 섰느냐? 내가 정말 예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을 믿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삶을 살고 있느냐? 죄짓지 않았느냐? 내가 건강하고 병난 믿음을 가졌느냐? 내가 주님께서 저주를 제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을 믿느냐? 천당이 너의 천국이 되었느냐? 확실히 뿌리를 다시 검증해보고 뿌리가 고장났으면 고쳐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내가 정체성을 어떻게 보느냐?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사람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내 마음의 자화상이 그런 긍정적인 자화상이 있느냐? 나의 지위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지위를 내가 확고하게 가지고 있느냐?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어디가 병이 났는지 병 났으면 그를 회개하고 자고 고쳐서 내 스스로를 바로 서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병들면 고칠 줄 알아야 돼요. 병들면 약 먹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병들면 우리가 신앙의 진단을 하고 신앙의 약을 먹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을 진찰할 때 뿌리가 튼튼한지 오중복음의 뿌리가 튼튼하게 있는지 삼중축복의 자화상이 뚜렷한지 그리고 주 안에서 얻은 지위를 잘 지키고 있는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거기 소유된 백성이 된 지위를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진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곳에 고장이 난 것을 알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집중적으로 마음을 다시 가다듬어서 고치면은 여러분 모든 병은 떠나가고 영혼이 건전하게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튼튼해지면은 명랑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되고 기쁘고 감사하게 돼요. 기쁘고 감사하게 돼요. 기쁨과 감사 이것은 건강한 사람의 표현인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얼굴만 봐도 알지 않아요.
얼굴이 누렇게 뜨고 생명의 빛깔이 없어지지 않아요. 영적으로 생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탄식, 부정적이 되는 것입니다만 명랑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마음은 건강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